들리나요? 들리나요? 저는 그냥 켰어요. 심심해서. 저는 하울 작업했다가 오 킹덤 봤다가 진현이 형 그 작업실 갔다가 킹덤 봤다가 술 먹으러 나갈라 했는데 다시 근데 먹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했습니다. 그래서 작업실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킹덤만 줬나 보다가 네, 여기로 왔어요. 살쪘네요 하고 살 빠졌네요가 두 개인데 각자 나를 생각하는 그게 달랐나 봐요. 그래서 저 작업실 아침에 나왔다가 그 킹덤 시즌2가 아 이거 집이라서 킹덤 시즌2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안 쪘어요 저 살. 어쨌든 킹덤2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서 집에 와서 킹덤 봤죠.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목걸이 많이 치면 안 무겁나요? 무겁습니다. 근데 가짜 목걸이는 안 무거워요. 가짜 쇠나 이런 거는 아무리 쳐도 안 무거운데 금이라서 무거워요. 좀 그게 금이 부피 대비 무게가 무거워서. 뭐야? 잘못 눌렀어. 그래서 이건 아이패드라고 있어요. 내 폰은 여기 있고 내 두 개 핸드폰은 여기 있고 처음 이렇게 그 태블릿 PC로 이제 방송을 해보네요. 2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하나는 저 옛날에 가사를 말했는데 하나는 두 개가 사이좋게 깨졌는데 하나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폰 하나는 일용? 네, 딱히 막 그렇게 쓰진 않아요. 어쨌든 2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신 그 기분
줄 아는데 저도 얼마 전에 차인 것 같거든요. 잘 돼가는 네, 몰라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요즘 좀 마음이 심란한데 근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서 힘내세요.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. 세상에는 인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쵸? 이게 채팅이 안 떠가지고 다시 킬게요. 채팅이 안 보여서 렉 걸린 것 같은데 다시 키겠습니다.